순천만 소형 경전철 이른바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철거 비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소송 3차 심리가 연기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21일 3차 심리가 끝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시가 지난주 반대 신청을 접수하면서 3차 심리는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상황.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운영에 귀책 사유가 운영사에 있기 때문에 200억 원 규모의 철거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 신청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귀책 사유가 신청인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청인 측에 철거 또는 철거에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반대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사 측은 반대 소송 가운데 공기지연 부분은 순천시의 부지 제공 의무 위반과 도시계획 관련 주변 마을 민원에 따라 협약서상 공기가 자동 연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운영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순천시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대란 해결, 습지 환경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수익성 보존을 위하여 주차장 이전, 습지 출입 PRT 단일화, 통합 발권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순천시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재 중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의 반대 신청과 앞서 지난 3월 운영사가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3차 심리가 연기된 만큼 최종 심판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입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운영에 최종 중재 심판 결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